있습니까? 아니, 국정원들 중에. 근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검찰이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증거를 내놓지 못해요. 이걸 조직적으로 했는지 정책적으로 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검찰이 저런 이게 국정원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 전체가 이걸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고, 심지어 기소한 댓글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게 포함이 돼서 법관, 저기 그, 저 예, 법관들로부터 근데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대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요. 여기 당사자가 빠졌는데, 이게 무슨, 지금 그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뭐 나서서 뭐 했다. 민주당이 법과 질서 절차를 다 지금 무시하고 지금 한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네. 국회가 이 철도 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간섭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범법죄 아닙니까? 그 철도 노조 그 위원장이 지금 죄를 저질러서 불법 파업을 해서 수배돼 있는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는 협상의 당사자로 딱 서명을 하게 하고 그 대치하고 있는 국가가 임명한 경영진 그리고 정부 당국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주 내놓고 국회가 정부의 당국과 행정을 무시한 거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협상을 타결했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겁니다. 이게 발표됐을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당사자인 코레일도 모르고 노조도 모르고 행정 그 철도 당국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발표만 떡하니 한 거예요. 사전에 골고루 이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가 없는 이 합의를 자기들이 성취라고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은 법의 기본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인 거고요.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뭔가요? 우리가 가치를 자유. 너무 무시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질서와 법치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국민의 모든 이 국민이 합의한 합의 아닌 거죠. 민주사회에서 법을 무시하면 그건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혼란과 방종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규정한 그 내용을 어겨서 불법으로 해서 경찰에 수배되고 범법을 저지르고 국가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협상의 당사자로 앉힌 것 자체가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엄청 그리고 이제 셉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이 철도 노조의 행태, 귀족 노조의 행태를 3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한 달에 열흘을 노는 그러면서도 연봉은 삼성전자 수준으로 받고 있는 이 철도의 행태, 그리고 아무데나 이 경영자가 파견도 못하는 그런 행태를 다 이제 알고 비판 여론이 높아질 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방만한 이 행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기업, 방만 경영을 지금 개혁을 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네, 있는 근데 그 참에, 3시간 근무하고 3시간 쉬었다가 3시간 근무하고 3시간 쉬고 그렇게 한답니다. 아니, 그거는 좀 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3시간 근무하고 대부분이니까. 휴식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정정의 내용을 했다고 근데 하니까. 네. 그 내용이 네. 지금 국민들이 어떤 걸 해도 국민들이 지금 철도 노조의 근무 조건이나 또는 이 복지 수준이나 이런 거를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이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 파업은 정당한 파업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은 네,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자, 지금 물밑협상 이 합쳐지고 있는데. 자체가, 물밑협상을 한이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아, 일이다. 여기에 왜 국회의원들이 떡하니 네,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을 가진 것이 네. 예산안을 지금 벌써 저 12월 2일 훨씬 넘겼죠. 이제 네. 쪽, 뭐 내일 지나고 나면 새해가 됩니다. 이거는 예산안은 이게 내년 국가 살림을 전체 저 살아야 될 살림살이인데 네. 이 국정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만약에 정말 김 교수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저 민주당이 그래준다면 또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건 이 정략적으로 이걸 고리로 삼아서 국정원을 기어이 거기서 저 국정원법을 참그 특유해서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모든 그 요인을 요소를 거기 넣어가지고 국정원법을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리를 절대 안 놔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저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정략적이다. 저는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제시했던 국정원 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내경감 뭐 있죠. 큰 줄기로. 그것이 국정원을 그대로 두겠다는 건지,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지, 근데 김경진 변호사. 변호사가 계시니까 제가 검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하는데, 예. 아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떼내가지고, 그걸 검찰이나 경찰에 주면,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비대화 되겠죠, 그만큼? 그거는 괜찮고, 네. 국정원은 비대화되면 안 된다. 그럼 국정원을 왜 두냐? 그건 이제, 김 변호사 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물어보는 건데, 그 정도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그 국정원 그 개혁, 국정원 무력화시키자는 그 의도에다가 이 예산을 같이 끼워 넣는 거는 신사적이지 못하죠. 제가 좀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두 가지 오류를 하셨어요. 문재인 전 후보께서 대화력 없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듯이 아주 단언을 했어요. 처음에. 만약 그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분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모르고 했다. 두 번째는 모르고 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단언을 알겠습니다. 하느냐. 대화로. 그다음에 대화로 멀쩡히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김태희 교수님.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30초. 아니, 네.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네. 또 하나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장관도 줘라, 누구도 줘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있어요. 아, 그건 있는데. 있다 우리. 그렇다면 그건 비밀 문서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면 그건 비밀 문서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인 책임을. 그러니까 동시에 앞뒤가 안 맞는. 유출이나 여기 모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특히.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요. 아니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짓말과 유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짓말과 그렇죠. 유사하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북한도 지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전적인 문구고 참 그런 말이고 누구나 뭐 평화를 그렇죠. 나쁘게 말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뭐 새겨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아직은.